다가서에서는 평양 어린이 식료품 공장에서 나오는 콩 신젓과 용암 암가루를 비롯한 어린이 성장 발육에 좋은 용량 식품들을 정상적으로 공급받고 있는데 어린이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은 하나같이 살길이 맑고 튼튼합니다. 우리 공장은 1977년 오보이시우님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국가가 아이들을 맡아 키우는 것만큼 어린이 식료품을 잘 생산해서 공급해야 한다는 이 강령적인 교시에 따라서 이 평촌 남세가훈 공장이 평양 어린이 식료품 공장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자그마한 남세가훈 공장에 지나지 않던 우리 공장을 종합적인 어린이 식료품 가공 기지로 꾸려주시고 이 원료 보장 대책으로부터 이 생산 전반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다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격려하는 원수님께서는 2014년 12월 몸소 우리 공장을 찾아주시고 평양 어린이 식료품 공장은 우리 당이 특별히 중시하는 공장, 온 나라 어머니들이 각별한 관심 속에 있는 공장이라고 하시면서 이 공장을 현대화할 때 대한 이 방향과 방도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현대화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다 풀어주셨습니다. 우리 공장에서는 현재 콩우유, 콩우유가루, 콩신젓, 애기젓가루, 용량 안가루를 비롯한 어린이들이 성장 발육에 절실히 필요한 그런 갖가지 용량 식료품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양 어린이 식료품 공장에서는 경의하는 김종훈 원수님의 현지 말씀을 높이 받들고 어린이 식료품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힘있게 벌리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애기젓가루와 용량 암가루, 콩우유 등 모든 제품의 질을 용량학적 가치 측면에서나 맛적 측면에서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벌리는 동시에 임산모 배합젓가루와 과일죽을 비롯하여 새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사업도 힘있게 벌리고 있습니다. 평양 어린이 식료품 공장에서 생산된 이 용량 식품을 우리 아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장 식품을 오늘도 많이 찾곤 합니다. 우리가 생산한 제품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용량가가 높아서 정말 좋습니다.